각종 등기에서 이제 경정 등기를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맨 밑에 등기상 이해관계나 아까 설명하던 거 있죠? 거기 보면 권리 변경 경정 등기나 아까 설명했어요. 권리에 대한 변경 등기나 권리 경정 등기 똑같이 가는 거예요. 변경 등기처럼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등기로 하고 종전상을 지운다.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로 하고 종전상을 지우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여러분들 설명은 요 이 등기 강론은 어떤 선생님 강의 들어봐도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가 복잡하지만 이해할 겸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걸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 강론 문제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중개사 강의 중에서 강론을 제대로 강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보면은 제대로 이해라고 그걸 전부 다 자기가 확실히 아는 상태 설명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보세요. 권리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 권리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에서는 아까 자 이거 같이 점검하고 나면 나머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등기상 이해관계인, 등기상 이해관계인 이거 이제 법무사 시험에 자주 나왔지만 요새 중개 시험에서도 요 자체 설명도 많이 나와요. 그럼 아까 요건이 몇 가지라고? 세 가지. 등기부에 나와 있을 것, 기록이 돼 있을 것, 그 다음에 양립 가능성이 있을 것, 그 다음에 방해 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만약 이거 세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이해관계 되지 못한다고 했고, 이해관계인이 된다면 요 요건을 충족했어 된다면 이해관계 승낙서가 문제된다. 승낙서가 어디서 문제되느냐? 첫째, 우리 아까 공부했던 권리 변경 등기, 권리 변경 등기나 권리 경정 등기, 이 변경 경정 같이 갑니다. 즉 권리에 대한 변경 후발적 사유를 부를지 경정 원시적 사유를 부를지 요 차이밖에 없어. 이 권리 변경 경정 등기 할 때는 자 승낙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으면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없으면 주등기. 즉 등기 형식만 바뀌지 승낙서가 있든 없든 등기는 할 수 있다 얘기예요. 쉽게 아까 주등기로 하냐 부기 등기냐 이 차이밖에 없지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요게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 권리에 대한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에 부적법 말소 회복하는 이 회복 등기에서는 이해관계 승낙서가 작용하는 증명이 달라요. 권리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에서 이해관계 승낙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승낙서 있으면 등기를 수리해 줍니다. 그다음 승낙서 없으면 등기 각하 안 해줘요. 이게 다르게 작용한다. 즉 여기선 주등기 부기등기 문제지만 여기선 뭐야? 등기 하느냐 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걸 한번 예를 보세요. 예를 들어 권리 말소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말소 등기에서 어떤 게 바로 이해관계이냐? 이건 다 이해의 문제예요, 솔직히. 자, 자 여기 어느 부동산에 대해서 1순위 전세권자였어, 전세권. 자, 여기 부동산이 있는데 갑수의 부동산이 있어. 갑수의 부동산에 1순위 전세권자가 있어요. 근데 전세권자, 여기에 전세권자가 들어와 있는데 A가, 요 A가, 요 갑이 빌린 게 아니라 A가 B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전세권 목적 저당권을 설정해줘. 그러면 이 부기등기로 1번 전세권부 저당권 설정. 자 누가? B가. B는 B의 전세금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야. 알았어요? 소유자 갑한테 빌려준 게 아니라 이 전세권자한테. 알았어요? 갑한테 빌려줬으면 갑은 어디다? 이 전세 요건 저당권자는 여기다 주등기로 해야 되겠지. 이렇게 부기등기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 전세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거야. 소유권만 저당권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도 저당권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 전세권 이걸 말소하려면 전세권 말소하려면 자 전세권 말소 등기하려고 그래? 그럼 누가 당사일까? 전세권 말소할 때 전세권 말소는 누가 하는 거야? 전세권자가 누가 되는 거야? 전세권자가 이 사람이 말소하게 되면 의무자 설정자가 뭐가 돼? 권리자. 즉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말소 등기를 공동신청을 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전세권 말소하게 되면 즉 요 전세권 설정자였던 사람과 전세권자 공동신청으로 말소한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뭐냐? 전세권 말소하게 되면 얘가 손해보는 거 여기 비 요새 보세요. 등기부 나와있지? 그 다음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전세권 말소 등기 해버리면 요 저당권자는 저당권이 목적인 권리가 사라져버려. 담보권이 없어지는 거야. 손해보지? 이런 사람 뭐라 그래? 이해관계. 자, 지금 말소 등기 하려고 봤더니 누가 있다는 거야?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어요. 이해관계. 이해 갑니까? 그럼 이해관계에 있으면 말소 등기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 승낙서가 있어야 말소할 수 있어.
그러면 승낙 누구냐? 이거 비 이 사람의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의 승낙서가 있어야만 이걸 말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승낙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비 승낙을 받아오려면. 예? 돈 갚아야 주지. 이 사람이 왜 그냥 승낙에 도장 찍어 주겠어요? 돈을 갚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먼저 돈을 갚았어. 그럼 승낙서 도장 찍어 주지. 그럼 이걸 첨부해서 이걸 말소 등기 신청하는 거야. 누가? 전세권자와 설정 둘이 이 제3자 이 사람 승낙서 받아다가 그럼 설정하면 이 사람이 이걸 말소할 때 예를 들어서 2번 1번 전세권 말소 이걸 말소할 때 요 부기 등긴 등기가 직권 말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어요? 주등기 말소할 때 부기 등기 승낙서 첨부됐으니까 직권 말소합니다. 그럼 만약에 승낙서 첨부 안 됐다 절대로 전세권 말소 못하는 거예요. 각하돼 버립니다. 왜?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말소 등기를 하면 반드시 승낙서가 수리요건이다. 즉 이게 있어야만 받아주지 없으면 안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면 복잡한 듯 하지만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이해관계 나온 문제 이게 다 설명해야 돼. 말소 회복 등기도 문제 돼. 이건 부적법 말소됐으면 회복할 때 문제 돼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자 어느 등기부에 보니까 부동산 1순위 여기 만약 저당권자가 있다. 2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다. 3순위 만약 전세권자가 있다. 자 이런 세 가지 권리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지? 어느 부동산에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셋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지? 3억짜리 아파트야. 이렇게 될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2순위 근저당권자의 등기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부적법 말소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만약 이렇게 4번, 2번 근저당권 말소해가지고 이게 지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지워져 있으면 자 말소했습니다. 자 말소등기 할 때 이해관계 있어 없어?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되면 피해보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지. 즉 지금 말소등기 시 말소등기 할 때 보니까 자 요거 말소했어. 요거 근저당권자 선순위권자 영향 있을까 없을까? 전혀 영향 없어. 후순위권자 없어지면 선순위 영향 안 미쳐. 후순위권자 영향 있을까 없을까? 있지? 좋아져서 얘 이익을 본 거야. 얘는 순위가 승진됐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익을 받고 여긴 영향 전혀 없고. 그럼 말소 등기할 때 손해 보는 사람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해관계는 없지. 손해 보는 사람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말소 등기할 땐 이해관계 없으니까 그냥 말소면 끝난 거 이거. 알았어요? 그런데 요게 부적법 말소돼서 이게 잘못 말소했다는 거, 부적법 말소됐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야? 말소 회복 등기 살려내려고 그래. 말소 회복 등기 살려내려고 하는 거야. 즉 비근저당권 살려놓으려고 그래요. 그럼 죽었던 놈이 살아나면 A 영향 있어 없어? 여기 A 요 전세 저당권 영향 받아 안 받아? 여긴 영향 없어. 선순위는 선순위권자는 후순위가 죽든 살든 아무 영향 없는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면 얘는 어떨까? 얘는 밑에 C는 어떨까? 얘가 살아나면 이게 기사회생 부적 말소 이게 다시 회복한다. 살려내려고 그래 얘를. 살려내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 얘 C는 좋아요 나빠요? 손해보지? 그럼 이해관계인 아닙니까? 기지 그렇지.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시 등기상 이해관계는 나머지 똑같은데 여기서 손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언제냐? 요 말소 시가 기준 여기가 아니고 회복 등기할 때 여기를 기준한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만약 B가 말소 회복되려면 누가 문제된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생겼어. 자 말소 회복 등기할 때 뭐가 있다고? 이해관계인이 생겼어. 그럼 뭐가 문제된다는 거야? 승낙서가 문제된다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요 사람을 회복시키려면 이 사람이 뭐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므로 이 사람 뭐가 있어야 된다? 승낙서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야. 그래야 돼요. 그래야만 여기서 수리해줘. 그런데 만약에 D가 말소 회복하면서 C한테 승낙해줘라 했더니 C가 뭐라고 할까? 난 못 온다. 이렇게 못 올 거야. 못 온다면 자기 승낙 협조를 안 해. 그럼 소송으로 가야 되지? 이건 상대가 임의대로 안 되잖아요. 승낙해야 되는데 과연 얘가 승낙 의무가 있는가를 따져봐야 소송을 할 거 아닙니까?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경우 C는 승낙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얘가 순위가 승진된 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승진됐어요? 우연히 없어지니까 그냥 올라간 거지? 그럼 당연히 얘가 잘못됐다면 얘가 회복할 때 승낙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도장 안 찍어주면 승낙서 도장 안 찍어주면 소송에서 비용 물고 지가 강제로 판결받아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자 다시 말소 회복 등기와 관련해서 논점은 손해 여부 판단 기준 시점만 달라지는 거예요. 언제가 기준이 아니라 말소 등기 시가 기준이 아니고 회복 등기할 때를 기준한다. 즉 요 제3자의 권리가 없어질 때 이때 기준이 아니고 이 사람이 살아날 때 회복 등기 시를 기점으로 손해 여부를 판단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할 때도 이해관계인이 승낙서 문제되는데 이때는 승낙서가 있으면 수리해주고 없으면 각하된다 안된다 하는데 여기서 권리 변경 경정 등기에서는 승낙서 있으면 등기 형식만 달라질 뿐 무조건 등기 다 돼 이거는 요 차이가 있다는 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럼 예. 예. 어떤 금액을 말을? 예? 현재 상태 금액만 보면 예. 3번에 있는 사람이 예. 2만 개 이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1억 1억이 있기 때문에 다 본인이 손해보는 부분이 없어지잖아요. 예? 3억이라는 거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예. 3번이 손해보는 부분이 없잖아요. 저 3번이 회복등기를 하더라도 이해관계에 아 손해 여부는 등기부 기재 형식만 놓고 따져요. 알았어요? 뭐 실제 관계 따져보는 게 아니라 선순위가 없다가 얘가 살아나면 얘는 피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관계 되는 거예요. 손해가 생겼지. 지금 현재 나타난 금액으로 따지는 게 아, 금액으로 따져도 이거 지워졌다가. 아니, 네? 아, 이게 부동산 가치가 3억 넘어갔을 때 아, 그런 개념이 아니야. 이거는 이게 100억짜리 물건이라도 똑같아요. 선순위가 살아나면 얘는 피해를 보는 거야. 등 형식만 가지고 아, 이게 없다 살아나면 얘는 손해보는구나 이렇게 따지는 거지. 그 금액까지 오는 게 아니에요. 네. 기재 형식만 가지고 이 이해관계인은 손해부 따질 때는 실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필요도 없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얘기하는 거고 등기부 기재 형식만 가지고 따지 실제가 있느냐 하면 따지지 않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서류가 구비요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 22페이지 보면 강의노트 경정등기에서는 자 뭐가 있어야 되냐 차고 또는 유로 거기 차고 경정등기는 등기 차고나 빠트림 차고나 유루라는 건 빠트리는 거예요. 무엇을 빠트리는 것을 이걸 유루라고 그래요. 유루 빠트림 차고 또는 유루가 있을 것 빠진 부분이 있을 것 등기상의 일부에 관한 거예요. 일부 전부가 아니라 일부일 것 왜 일부 불일치 문제니까 그 불일치가 어떻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원시적으로 후발적이 아니라 원시적으로 생겼어야 돼. 그리고 이걸 등기 완료 후 등기 다 마친 후에 발견했어야 돼. 그리고 경정 등기는 경정 전후에 동일성이 있어야 돼요. 동일성 한도에서만 경정할 수 있어. 동일성이 없으면 경정 등기를 못해요. 동일성이 있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그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쌍꺼풀 수술하면 알아볼 수 있을까 친구가? 그럼 동일성이 있는 거야. 근데 성전환 수술하면 알아볼 수 있어요? 갑자기 바뀌었어. 그럼 동일성이 없어지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권리 종류나 권리자는 동일성이 바뀌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 A인데 차고를 일으켰네 B로 전세권자 바꿔주세요. 이건 동일성이 없어. 주체가 바뀌었으니까. 그럼 동일성 한도 벗어났으니까 경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를 잘못했네. 이걸 임차권으로 바꿔주세요. 경정해주세요. 전세권과 임차권 같아요 달라요. 완전 이건 물권이 다른 거예요. 이건 채권이고 물권이잖아요. 이건 전세권 임차권 경정할 수가 없어. 동일성이 없으니까. 성전환수로 똑같은 거야. A를 B로 바꿔달라 이것도 안 되는 거야. 동일성 있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이게 경정의 한계야. 동일성을 벗어나면 못하니까 말소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동일성이 없다면 그런 개념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직권경정 등기 특례는 잘못 차고나 빠뜨린 걸 누가 잘못했냐 이건 등기관이 잘못했을 때 등기관이 잘못해서 지가 고쳐놔요. 등기관이 잘못이다. 잘못을 등기관이 한 거야. 등기관이 그다음에 이해관계는 제3자가 있을 때는 승낙서를 요구합니다. 과거에는 못하다가 바뀌었어요. 등기상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서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게 승낙서 있으면 된다. 그다음 누구에게 사후통지하느냐 등기 권리자 의무자 모두에게 사후통지 등기 권리자 모두에게 사후통지하는데 2명 이상일 땐 그중 1인에게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직권경정 등기는 경정 전후 동일성을 따로 심사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 여기까지만 경정등기 문제 보겠습니다. 61페이지 문제집 3번 문제 보세요. 대표 문제 하나씩 딱딱 보면 되기 때문에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자 3번 문제
경정 등기 한 사람이 옳은 거.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종전 소유권에 대한 등기명인 표시 경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자, 표시 경정. 등기명인 표시 경정. 이게 아까 경정은 경정 원시적 사유로 일부를 친다 했지?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 A가 B한테 팔아봤어요. 소유권이 바뀌었어. 근데 지금 B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A가 가만히 보니까 과거에 착오로 자기 주소를 잘못 썼었네. 그럼 지금 주소를 바로 고치겠습니다. 경정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에? 실익이 하나도 없지. 이미 넘어갔는데 지금 뭐더라 이거. 이미 얘는 권리자가 아니야. 과거 소유자 권리를 지금 경정했다는 건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라면 종전 소유자 표시 경정은 실익이 없다는 거.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1번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고, 그다음 부동산 표시에 관한 경정. 자, 부동산 표시는 어디서 하는 거라고? 등기부 표제부에서. 표제부는 권리를 등기하는 곳이에요, 아니면 부동산 표시 사실관계예요? 사실관계. 거긴 이해관계 있는, 이해관계 있을 수가 없어. 이해관계는 갑분 알고 권리에 대해 생기는 거야. 권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해관계인 제3자의 승낙 유무가 문제를 여지가 없다는 것은 표제부의 등기고 권리와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고. 그다음 등기상 일부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 일부 말소임이 경정이라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 이거 이게 여러분들 전에 등기법상 저 뭘 설명할 때 했냐면 일부 말소임이 소유권 경정 등기는 단독 소유를 공유로 경정하는 걸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AB가 건물 신축했어. 2분의 1씩 지분이 있어. 건물 신축했다면 무슨 등기하다 했지? 신축한 사람이 무슨 등기에 대해? 소유권 보조 등기. 다 단독 신청으로 하죠. 그럼 표제부를 만들고 갑구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데 A 2분의 1, B 2분의 1인데 A라는 사람이 자기가 전부 가진 것이냐 이렇게 등기해 놓았어요. 소유권 보존 A 명의로. 그럼 이 등기는 실체 관계와 부합하는 등기예요, 맞지 않은 등기예요? 실체 관계 AB 공유 원시 취득한 사람 두 명이잖아. 근데 남편이 가서 지 앞으로만 해 놨어. 제대로 된 등기다, 잘못된 등기다? 잘못된 등기야. 그럼 잘못됐으면 어떻게 하느냐? 맞춰줘야 돼요. 근데 등기와 실체형과 얼마나 안 맞는지 잘 봐야 돼요. 자, 소유권 여기 몇 개 있어, 소유권은? 소유권 몇 개 있어? 여기에. 이 부동산 소유권 몇 개? 하나의 소유권 있지. 이 하나의 소유권은, 자, 지금 하나의 소유권 A가 2분의 1만큼 가지고 있고, B가 2분의 1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즉, 요거를 이렇게 된 상태인데, 이건 어떻게 해놓은 거야? 전부 다 A 자신 겁니다. 이게 전부 다 A 겁니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이건 잘못됐지. 얼마큼 잘못됐어? 요 B 지분만큼, 요 일부만. 일부가 일부. 요 일부는 A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일부가 잘못됐으면 일부를 일부 효력이 없어. 일부 무효. 무효면 원래 무슨 등기하는 게 원래 말소 등기해야 되는 거야. 말소 등기를. 근데 말소 등기는 항상 뭐냐? 전부가 부적합할 때만 말소하는 거야. 그러면 일부가 안 맞으면 무슨 등기하느냐? 일부 안 맞으면 변경 등기 아니면 경정 등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일부 불일치 문제는. 변경 등기는 어떤 때 한다 했지? 후발적 사유로 일부일치. 경정 등기는 원시적 사유로 일부일치. 그럼 여기서 B가 2분의 1 지분을 취득한 건 등기하고 나서 취득해서 처음부터 취득했어요. 그럼 어떤 사유야? 원시적 사유 일부일치지? 그러니까 무슨 등기하는 거야? 경정 등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은 일부를 말소해야 되는데 일부 말소 등기 없는 거예요. 말소는 항상 전부를 말소해야 되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실체는 일부를 말소하는 거지만 이런 등기 없기 때문에 형식은 경정 등기 형식을 빌리는 거야. 그래서 이건 권리 경정이니까 이렇게 부기 등기로. 1번 소유권 경정. 그래서 A는 2분의 1 줄어들었으니까 얘가 의무자, B는 2분의 2 늘어났으니까 얘가 권리자. 이렇게 해서 공동 신청으로 경정 등기를 해줍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일부 말소 의미. 즉 일부 말소 의미의 실체는 일부 말소해야 되겠는데 일부 말소된 게 없다 보니까 소유권 경정의 등기. 자, 소유권 지금 무슨 등기했다? 권리 경정 등기로 했다 얘기야. 즉 몸은 일부 말소인데 옷은 어떤 옷을 입었다? 경정 등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이것은 실체는 뭐라는 거야? 말소야. 근데 형식은 뭐다? 경정이야. 그러면 이거는 이 지금 여기 이해관계 방금 설명했지. 만약 권리 변경 경정 등기라면 등기상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서 여부 따질 때 이건 어떻게 따져야 될 것 같아?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로 할까 아니면 승낙서가 없으면 부기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이런 문제일까 아니면
승낙서가 없으면 각하되고 있으면 수리할까? 어떤 문제로 갈 것 같아? 지금 무슨 얘기 이해 못하죠? 자,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등기상 이해관계인 문제 나오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문제되는 등기가 네 가지 얘기했잖아요. 권리 변경 등기와 경정, 말수와 말수복. 여기서는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이렇게 얘기했잖아. 여기서는 말수나 말수복에서는 승낙서가 있으면 등기를 수리하고 없으면 각한다 했잖아. 그러면 어딜 따라갈 것 같아? 여기서 말수를 따라갈 것 같아? 경정을 따라갈 것 같아? 예? 네?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A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A가 만약 여기다 C한테 이 상태 이거 하기 전에 만약 여기 저당권 설정해줬어. 그럼 C는 A의 소유권을 믿고 담보 설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됐는데 얘가 경정에서 소유권 줄어든다고 하네. 그럼 얘는 좋아하죠 나빠졌어? 손해보잖아요. 얘 지분이 줄어들었잖아요. 얘 전체 소유권을 담보로 잡았던 건데 이분이 줄어들었으니까 손해보니까 이 사람 뭐라고 그래? 등기상 이해관계인. 이해관계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 같아? 승낙서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걸로 가냐 이걸로 가냐 물어본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시 군대 간 아들이 휴가 나왔어. 휴가 나와서 지금 놀러 갈 때 술집에 친구들 술 마시러 갈 때 군복을 깨끗이 빨아가지고 칼같이 나를 세워서 각을 잡은 다음에 술집에 술 먹으러 갈까 사복 입으러 갈까? 에? 어떻게 갈까요? 사복 입고 가겠지. 그럼 술 먹다가 싸움이 생겨서 엄청나게 막 두드려 패고 맞았어. 그러면 헌병대로 갈까 경찰서로 가서 조사받아야 될까? 사복 입고 갔는데 어디로 가야 돼? 왜 헌병대로 갈까요? 군신부니까. 이제 물건 다 이제 여러분 파악 다 됐어. 그러면 이게 몸은 말쓰고 옷은 경정이야. 군인인데 사복 입었어. 그럼 어디에 준하는 거야 이게? 군인이지 군인. 그렇지? 그러면 말수에 준해서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서 있어야만 수리되고 없으면 각하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기까지 가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요 개념 이거 요건 앞에서 왜 얘기했을까? 앞에서 등기필 정보일 때 얘기했어. 등기필 정보는 원래 기입등기,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나 설정등기나 이전설정 가등기할 때 만드는 건데 예외적으로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변경, 경정등기 할 때 만든다. 그래서 단독수를 공유로 경정하는 걸 다른 말로 일부 말수임 소유권 경정 이걸 얘기한 적 있는데 기억은 안 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쓴 거면 누군가 써놨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디를 보냐면 강의 노트 20페이지 펴보세요. 20페이지 한번 거기 보면 등기필 정보 그 위에 한번 써놓은 거 있어요 없어요? 왼 위에 일부 단독 소유를 공유로 경정하는 거 등기필 정보에서 거기 써놓은 사실 있어 없어? 있을 거예요. 강의 들었으면 단독 소유를 공유로 경정한다 거기 위에 등기 완료 후의 절차 중에 등기필 정보일 때 설명을 해줬어 사실은. 그래서 요때는 새로운 권리자 생겼으니까 나중에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야 돼 얘는.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변경 경정 권리 경정 권리자를 추가시켰잖아. 얘가 늘어났으니까 등기필 정보를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 문제가 돌아와서 참고로 이제 참고만 하고 61페이지 자 기출문제 보세요. 3번 경정등기와 설명 옳은 거 소유권이 이전 아까 했고 그 다음에 3번 상했지 등기상 일부가 부적법하게 여기 일부 얘가 일부가 부적법하니까 일부 부적법하니까 뭐 했다고 일부 말소임이 경정등기 했다는 거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틀린 거고 4번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화 된 경우에는 등기명을 법인으로 경정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화 됐습니다. 이건 동일성이 없지. 예를 들어 종중이 법인화 됐다고 보세요. 종중과 법인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 주체가 다르잖아요. 김해김씨 사공파 종중 이것과 주식회사 갑을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잖아. 아까 뭐가 없다 이거 동일성이 없어. 경정의 한계 동일성 자체가 없는 거야. 이거는 법인과 비법인 어떻게 같은 거야? 그러니까 동일성이 있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했지. 경정은 쌍꺼풀 수술까지 허용되지만 성전환 수술은 안 된다 했잖아. 사람이 바뀌어버리는데 어떨 거야 이게. 주체가 바뀌는 건데. 그 다음 5번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 등기를 마친 후 공동상속인 1인에게 재산을 취득해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경우 소유권 경정 할 수 없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거 소유권 경정 한다 했지. 언제? 그러면 바로 전에 한 거 보세요. 어디 보냐면 앞 뒤에 소유권 보존등기 다음에 이전 등기에서 써놓은 게 있어요. 자 26페이지 보세요. 26페이지 강의 노트 26페이지 보면 노트 26페이지 보면 상속등기 중에서 오른쪽 시험에 나온 오른쪽밖에 안 나온다고 맨 오른쪽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 등이 하고 나서 협의 분할했을 때는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경정 등기한다 있지. 경정. 왜 그러는 거야 이게? 경정 등기. 지금 지문 5번이 이런 겁니다.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 등이 하고 나서 공동 상속인 중 1인에게 재산을 취득해야 하는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했다면 소유권 경정 등기라는 거지. 지분 이전 등기하거나 이런 상속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 경정 등기. 그래서 지문 5번이 지문 5번이 바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강론은 여러분이 여기저기서 다양하게 나와서 여러분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3번은 경정등기 전형적인 문제인데 2번이 정답이 됐던 것이고, 그 다음 말소등기에 대해서는 자 강의노트에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말소등기 22페이지 바로 강의노트 말소등기 보시면 등기상에 얼마가 부족하다고 했어? 말소등기는 아까 등기상 얼마가 부족한 거예요? 말소는 전부가 부족한 경우 말소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밖에 안 돼. 부기등기 안 돼. 없습니다. 항상 주등기. 그럼 말소등기를 잘못해서 말소등기는 할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예? 말소등기가 잘못했으면 말소등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말소가 잘못해서 그럼 말소등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예, 이거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냐? 자, 이건 말소등기가 뭔지 몰라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니까 이해를 해야 돼. 자, 보면 여기에 등기부에 만약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저당권자 이거 말소하려면 저당권자 의무자 되고 설정자 권자 되고 공동시적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A가 B 저당권자가 채무자부터 다 돈을 받지도 못했는데 불구하고 일부 남아있는데 불구하고 설정자 서류 가지고 있다가 그냥 말소 넣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된다? 이거 말소했다면 이 말소는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1번 저당권 말소 해서 1번 저당권을 다 지워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말소등기는 무엇이 말소등기냐? 요 2번으로 한 게 말소등기일까? 요 빨간 게 지운 게 말소등기일까? 예. 말소등기는 요 주등기 항상 주등기로 한다. 요 2라고 쓴 거 요게 말소등기예요. 말소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말소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 내용에 따라 이 내용을 지워준 것뿐이야. 그러니까 말소등기 등기상의 전부가 부족해서 전부를 말소하는 거지 일부만 말소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소하는 거예요. 근데 B가 잘못됐다는 게 이게 부족법. 그러면 말소가 잘못됐으면 자 요거를 말소한다 해서 이게 사라질 않아요. 죽은 놈은 다시 죽여봐야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말소 회복 등기라는 형식으로 살려주는 거야. 요거를 다시 요거를 말소할 수 없다. 이건 말소 안 됩니다. 그냥 놔두는 거야. 그래서 요게 잘못했으면 여기 3번 1번 저당권 말소 회복이라고 써주고 그대로 써주고 1번 지워졌던 요 내용을 그대로 재현시켜 줍니다. 순위는 1순위였었고 저당권이었었고 액수는 1억이었었고 저당권은 B다. 이걸 살려내는 거야. 그래서 말소 등기를 이걸 다시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말소 등기가 잘못됐다면 반드시 뭐라 한다? 말소 회복 등기로 살려놔야 돼. 그래서 말소 등기는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말소 회복 등기는 등기 전부 또는 일부가, 여기서부터는 또 전부 또는 일부. 회복 등기는 반드시 등기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이 개념이 나와.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고, 그 다음 주의할 것은 판례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 등기했으면 회복 등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사자가 말소 해놓고 났더니 잘못됐어. 어 그럼 잘못됐네요. 실수니까 회복해주세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애매하지?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 만약 이거를 허용하면 어떤 문제 생기느냐? 등기소에 등기관장 괴롭히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하루에 10건 가서 말소해. 어? 실수했네. 회복해. 하루에 계속 맨날 가서 그러면 등기관이 괴로워서 살겠어? 못 살겠어? 살겠어? 못 살겠어? 못 살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말소했을 때는 회복 등기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누군가 부적법하게 제3자 말소한 걸 회복하는 거지 지가 스스로 말소해놓고
실순에 회복해 주세요. 또 다음 날 또 잘못했네 말소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면 등기관이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자발적으로 말소 등기했을 땐 뭐 할 수 없다고? 회복 등기 신청할 수 없다는 판례 꼭 기억해야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질문이야. 그다음 등기 형식에서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로 합니다.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 등기로 합니다. 그것도 형식도 알아두시고 말소 회복 등기 상대방이 누구냐? 부적법 말소 당시 소유자지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이 내용도 즉 말소 회복 등기 상대방이 누구냐 물어봤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만약 요게 이렇게 말소했어요. 이렇게 현 상태에서 회복 등기하려고 봤더니 그 사이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거야. 이렇게 시로 현재 제3출제 생겼어. 요게 시로 생겼어. 지금 요게 B가 말소 회복 등기할 때 누구 상대로 청구하냐는 거예요. 현재 소유자냐 종전 소유자냐 물어보는 거야. 이거는 누구냐? 말소 당시 소유자는 A를 상대로 청구하는 거지 현재 소유자 A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상대로 부적법 말소 당시 소유자 이것도 같이 기억해주고 그다음 마지막 아까 나왔던 거 말소 회복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이 손해 여부 판단 기준 시 즉 손해가 있느냐고 판단하는 것은 말소 등기십니까? 회복 등기십니까? 아까 얘기했지 회복 등기시 회복 등기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 회복 등기시를 제3자의 권리 취득시 이게 바로 언제나 회복 등기시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회복 등기시 즉 회복되면 그 제3자는 권리가 살아나는 사람이야. 그걸 취득시 같은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해서 문제 풀어봅니다. 자 61페이지 4번 봅니다. 말소등기산 설명 틀린 거 말소되는 등기 종류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 허용된다? 지금 얘기 절대로 안 됩니다. 죽인 놈 다시 죽여봤자 살아나지 않는다고 얘기해줬잖아. 이게 작년 문제예요. 안 됩니다. 1번이 정답. 2번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후발적 원인 즉 원시 후발 묻지 않고 기존 등기가 부적법 말소했는데 전부가 부적법한 것을 욕고 전부가 부적법한 것 일부는 변경 경조로 하지만 전부가 부적법 그 다음 농지를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내 시행된 경우 등기관이를 직권 말소할 수 있다? 왜? 이건 직권 말소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29조 2호 위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지? 이건 어디? 규칙 52조에 나와있다 했잖아. 요 내용은 규칙 52조에 가면 10가지 언급하고 있다고 했지. 전에 봤죠? 어서 자 다시 20페이지 보세요. 20페이지 요 강의에서 20페이지 보면 거기 29조 2호 위반이 나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오른쪽에 가면 규칙 52조에 10가지가 있어. 그 중에 네 번째 보세요. 농지를 전세권 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했다? 2호 위반이야. 등기 시행되면 뭐라고 했지? 당연무효 직권 말소 이 신청.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61페이지에 문제집 4번에 3번은 29조 2호 위반이므로 직권 말소하게 됩니다. 피담보 채무의 소멸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 등인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주등기가 말소되면 이 부기 등인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게 돼 있어요. 항상. 그다음 5번 말소등기 신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란 뭐라고 했어요? 말소로 인해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 기록상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 아까 실체원이 따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손해보면 이 사람 이해관계라고 얘기했잖아. 자 넘어가서 5번 문제 봅니다. 다시 말소등기 자 5번 말소등기 신청할 경우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 제3자에 있으면 승낙서 승낙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 있어야만 수리하고 없으면 각하되니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근저당권 설정 등기 후 소유권 제3자 이전등기 2는 잘못 들어간 거예요. 제3취득자 근저당권 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 당사자 구조를 잘 이해해야 돼. 근저당권 설정 등기 후 소유권 제3자 이전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명칭이 뭐라고 했어요? 근저당권 설정할 때는 누가 당사자라고 했지? 권리자는 근저당권자, 의무자는 근저당권 설정자. A 소유 부동산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보세요. 근저당권 설정할 때 그럼 이 B를 뭐라고 했어? 권리자. 이 사람 누구야? 근저당권자. 의무자는 뭐야? 여기 근저당권 설정자가 의무자에서 공동신청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데 설정되고 나서 소유권이 제3자한테 이전됐네. 자 목적 부동산에 넘어갔어. 이 사람 누가 등장한다? 제3취득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제3취득자 이렇게 제3자 넘어갔어.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근장권 설정자와 공동으로 근장권 말소행 실천. 자, 제3축 얘는 누구? 근장권 설정자 종전 소유자 말소할 이유가 있어요? 근장권 말소는 누가 하는 거야? 근장권 말소면 근장권자 의무자 현재 소유자가 권자 돼서 공동 신청으로 말소하는 거지? 당사자는 근장권자와 제3축자 공동으로 말소하는 거지? 같은 쪽에 얘하고 둘이 왜 근장권을 말소해? 이거는 당사자가 아니자. 이쪽은 이렇게 둘이 말소하는 거야. 이렇게 자, 아파트를 은행에 돈 빌리고 팔았어요. 내가 샀어. 돈을 갚았어. 말소하려면 누구? 은행하고 나하고 둘이 말소하는 거지. 왜 종전 소유자 찾아가서 말소해달라고 하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에? 당사자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요 설정자와 이 사람이 아니고 근자당 권자와 공동으로 말소하는 거야. 당사자 잘못 선택한 거야. 제3취득자가 근자당권 설정자 공동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제3취득자가 누구와? 누구와? 여기 근저당 권자와 공동으로 해야지 설정자와 공동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당사자가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지금 엉뚱한 소리 한다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개념을 머릿속에 잡지 못하면 이게 엉뚱한 소리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야. 그냥 읽어봐도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종전이 왜 이 사람 둘을 여기 권리자 여기 있는데 이 사람 말소면 얘가 의무자 되고 이쪽이 이익 보는 사람이니까 설정자가 현재 소유자 이쪽이 권리자 근장권자 의무자 돼서 공동 말소하는 거지 요 둘이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이렇게 그다음 3번 말소된 등기 회복을 신청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 있을 때 제3자 승낙이 필요하다. 아까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는 이해관계 승낙서 반드시 써야 됩니다. 없으면 각하된다 했잖아.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이 양수인은 소유자인 설정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 말소행 신청을. 요거는 4번은 다른 질문이에요. 뭐냐면 여기가 바뀐 게 아니라 자 이거 그래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 머리가 굉장히 아픈 거야. 이번 지금 이건 2번 질문이고 4번 질문은 뭐냐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자 지금 A 소유 부동산 B에게 지금 근저당권 설정해 줬어. 이렇게 근저당권 설정하고 요 근저당권이 넘어간 거야. 양도인 이 사람 양수인. 만약 D앞으로 넘어갔다 오면 근저당권 이전 등기합니다. 근저당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 그럼 현재 근저당권 누구가 된 거야? 얘가 D가 근저당권자 얘는 의무자 권자 돼서 공동신청으로 이전해 줬지요. 현재 근저당권을 갖게 된 사람은 D가 근저당권자야. 말소행할 때 누가 누구하는 거야? 요 양수인이 의무자 설정자 권자 돼서 공동신청으로 말소하는 거지. 이건. 이쪽이 바뀐 거야 이거는. 아까 이건 여긴 그대로 있는데 소유자가 바뀐 거야. 2번 이렇고 4번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4번 질문을 보시면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이 양수인은 소유자인 설정자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 말소행 신청할 때 당연히 이전되면 얘는 당사 벗어난 거고 현재 근저당권 가진 사람과 설정자 공동으로 말소하는 거지. 그 다음 5번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이건 가등기 말소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당연히 나와 있는 거예요. 밑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소행기 중에서 틀린 것은 2번이 잘못된 겁니다. 당사자 선택 문제 자꾸 물어보고 있어요. 최근에 이런 거. 그 다음 가등기 문제. 이 가등기는 여러분 22페이지 전에 다 했었죠. 그렇죠? 강의 노트 거기 표시돼 있을 거예요. 한번 강의 노트 보세요. 22페이지. 가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의 가등기 허용 여부 문제하고 가등기 허용 문제. 즉 청권을 보존하기 위한데 이 청권은 채권적 청권만 된다는 거, 물권적 청권 가등기 할 수 없습니다. 권리에 대한 것만 된다는 거, 즉 부동산 표시는 가등기가 없어요. 또 설정이자 변경 소멸 네 가지만 되지 보존 가등기나 처분 제한 가등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적 청권 가등기 안 됩니다. 종기부나 해제 조건 청권은 가등기 할 수가 없었지 뭐만 된다고 했었죠? 청권 중에서 현재 효력이 있어도 되지만 여기 조건 중에서는 정지 조건, 정지 조건부 청권이나 또 어떤 게 있었어요? 시기부 권리, 기한 중에 시기부 권리, 그 다음에 장래 확정될, 장래 확정이 될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있었지만 불확실하지만 요 세 가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된다, 안 되는 거 해제 조건 안 되고 종기부 안 된다라겠지. 그래서요 거기서 보존 가등이나 처분 제한 가등이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래 확정될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 생존 중에 유증 가등이 못합니다. 유증 효력은 유언자 사망에 생기기 때문에 사망 전에는 가등기도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가등기나 가등기 말소는 둘 다 공동신청이 원칙인데 단독신청이 특례가 있어요. 그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가등기를 단독으로 하시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두 번째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야.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아서 가등기를 어떻게 한다? 단독신청으로. 이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이거 촉탁등기로 하면 안 됩니다. 단독신청이야. 단독신청. 가등기 가처분 명령.
그다음 가등이 말수도 원래 공동신청으로 말수하는 거지만 가등이 명의자가 단독으로 하거나 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에는 가등이 명의자 승낙서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말수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둘 다 가등기든 말수든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이 두 개씩 있어요. 원래 다 공동신청이지만 특히 그 중에 가등기를 단독으로 하는 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아까 봤듯이 지금 가등기 말소 문제에서 의무자나 명의자 등기상 이해관계에는 가등기 명의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 거 이게 또 나온 거예요. 지금 방금 봤듯이 이걸 갖다 거기 기출문제 62페이지 5번 문제 지문 5번 보세요. 지문 5번 보세요.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의인이 승낙을 받아 승낙서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단독 신청 특례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이 가등기 말소의 특례도 또 언급되고 있어요. 종래는 가등기를 단독으로 하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다음 본등기 절차는 항상 공동 신청입니다. 여기는 단독 신청 특례가 없어. 이때 요거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얘기했던 게 뭐냐? 등기 권리자 의무자 얘기할 때 등기 권리자 의무자 얘기할 때 자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소유권 가등기를 예를 들었었습니다. 자 비약의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목적 부동산에 넘어갔다 즉 제3취득자가 생겼다 요때 제3취득자 있을 때 요때 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할 때 누구를 상대로 청구한다고 얘기했었죠? 권리자는 본등기 하면 얘가 권리자 의무자 누구야? A야 C야 누굴 상대로 본등기 청구한다고 했어요? 네. 가등기 당시 의무자가 얘가 본등기 의무자지 현재 소유자는 제3축자 아니라고 했어요. 얘는 직권말소입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야.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공동신청하는데 이때 거기 보세요. 권리자는 요 사람이에요. 권리자. 이게 누구야? 가등기 명의인. 가등기 명의인. 또는 가등기권자라고 되지만 이건 가등기 명의자. 요 사람이 권리자야. 근데 얘가 여러 명이야. B, C, D 여러 명 있어. 수인의 가등기 여러 명 수인의 가등기권자 중 일부가 권자 중 1위는 일부는 자기 지분만 본등기 할 수 있다고 했어. 전원명이 본등기 할 수 있다고 했어. 이 중에 뭐라고 했어요? 뭐만 된다고 했지? 둘 중에 하나만 돼. 지분만 요거만 돼. 이거는 이건 안 돼. 지분만 자기 지분만 본등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인의 가등기권자 중 일부가 자기 지분만 본등기 이게 되는 거예요. 전원명이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의무자는 누구를 상대로 하세요? 의무자는 누구야 여기? 종전 소유자야 현재 소유자야? 종전 소유자. 이 사람을 종전 소유자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종전 소유자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 이 얘기고 현재 소유자를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제3취득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종전 소유자인 가등기 당시 의무자 상대로 본등기 청구하는 거지 현재 소유자는 제3취득자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전 소유자입니다. 그 다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하게 되면 중간처분등기는 어떻게 원칙적으로 양립할 수 없으면 직권말소 즉 서로 저촉되는 등기는 원칙 직권말소하지만 당해 가등기를 목적으로나 가등기 전 이런 말이 나면 말소하지 말라는 예외가 있고 양립할 수 있으면 후순위가 된다. 양립할 수 있으면 후순위. 그래서 이 양립 가능성 여부는 조금 이따 문제를 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몇 개? 아유 가압류 대지권 무리할 필요. 지난번에 제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혼났는데 오늘 가등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제가 또 오후에 잠깐 설명해 줄게요.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또 대지권 등기 이것도 한꺼번에 다 설명할 수 있는데 혼자 떠들어봐야 여러분들 이해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피곤하니까 천천히 다음번에 와서 제가 할 때 오후에 잠깐 한 2시간 정도 차분히 설명하는 게 낫지 무력에 마구잡이로 해버리면 여러분들 이해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가등기 문제까지 설명을 차분히 해주고 다음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보세요. 6번 자 62페이지 27의 문제입니다. 가등기라는 설명 옳은 걸 찾으라고 했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정지 조건 부일 때 가등기할 수가 없다. 아까 보세요. 여기 시기부 정지 조건부 이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어야 되고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이것은 현재 효력이 있어도 되지만 시기부 기한 중에 시기부도 되고 정지 조건부도 되고 그 다음에 장래 확정을 청구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종기 그 다음에 해제 안 돼. 종기
종해 이거 안 되는. 왜 안 될까? 시기분 기한이 도래하면 발생하니까 미리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금년 크리스마스 날 내가 아파트 하나 사줄게 이렇게 했어. 줄게. 이게 뭡니까? 증여계약을 했지. 근데 뭐야? 시기부 증여계약이야. 즉 기한이 도래하면 발생을 해. 이걸 시기라 했지. 그러니까 미리 보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왜? 딴소리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종기부 기한이 도래하면 없어질 거야. 미리 보전할 필요성이 있어? 없어질 거? 없어질 건 미리 보전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 다음 자 아까 전에 했지. 여기서 정지조건이라면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는 게 정지조건이야. 없어지는 건 해제조건이고. 시험에 합격하면 상가 사줄게. 이 상가 다 얘기했어. 그러면 뭐야? 시험에 합격하는 게 뭐라고? 조건이야 조건. 근데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해. 그럼 뭐라고? 정지조건. 그럼 미리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있어. 딴소리 못 하려면. 알았어요? 해제조건 뭐야? 조건이 성취되면 없어질 거야. 없어질 건 미리 보전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시기부 권리나 정지조건 권리나 장래 확정될 청구는 가능할 수 있지만 종기부 해제조건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 지문처럼 정지조건부는 가능할 수가 있죠.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 다음 2번도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 이게 바로 뭐라고? 가등기 가처분 명령. 조금 전에 어떻게 한다고 했지? 등기 절차에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등기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렇지. 단독 신청. 이 개념 얘기했잖아. 등기 절차가 몇 가지 있다고? 네 가지. 항상 절차의 개시를 물어보면 보세요. 자, 등기소에서 등기하는 계기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첫째 뭐가 있다고? 신청. 그 다음에 관공서란 용어를 뭐라고 쓴다고 했지? 촉탁.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고? 직권. 그 다음에 법원에서 명령. 오늘 이 신청 과정에서 결정 전에 가등기 명령이나 부기등기 명령 이게 바로 명령했다는 등기예요. 이 신청 중에 원칙이 뭐라고? 공동신청. 예외가 뭐라고? 단독신청. 그럼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여기 가처분처럼 촉탁등기 아니고 여기 들어간다고. 여기 예외 단독신청. 여기 단독신청 여기에 뭐가 들어갔다 그래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조심하라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촉탁등기 조심할 게 뭐라고? 임차권 등기 명령 조심하라 그치. 임차권 등기 명령은 촉탁등기다 라고 얘기 준 거야. 이거 두 가지 조심하세요.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 자 그래서 2번은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촉탁이라만 틀린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단독 신청을 하고 있어요. 단독 신청. 이 절차 개시 네 가지 중에 루트를 잘못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 다음 3번 가등기 신청 시 가등기로 보전하는 권리를 신청적인 내용으로 등기로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어떤 권리인지 써야 돼요. 가등기 할 권리 당연히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등기 의무자 주소지 관할이나 부동산 소재지 관할입니다. 이건 뭐 좀 소송법적인 얘기인데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5번 가등기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는 자가 가등기 명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있고 위에 26회하고 똑같은 질문이지. 등기 의무자는 또 의무자 또 누구? 이해관계인은 승낙서 받아 단독을 할 수 있다. 지금 아까 어디 나온 거예요? 하나씩 다 나와서 이제 22페이지 가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거기 보면 두 번째 가등기 의무자 요게 26회 나왔고 그 다음 27회 거기 등기상 이해관계인 또 한 번 나온 거예요. 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가등기 명의자의 승낙서를 받아다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6번이 그렇고 그 다음 넘어가서 7번 문제 보세요. 아 여기서부터는 이것도 가등기니까 여기까지 봐야 돼. 가등기가 8번 문제까지 있네. 어휴 왜 이렇게 조금씩 줄였는데 굉장히 많아. 자 A 건물에 대해 갑이 소유권 청구한 가등기를 2016년 3월 4일에 하였다. 갑이 우이 가등기에 기해서 2016년 10월 18일 날 번등기를 한 경우 A 건물에 있던 다음 등기 중 직권 말소한 등기를 물어봤어. 직권 말소 문제. 이거는 양립 가능성 문제를 따라 보는 거예요. 자 이것도 자 똑같은 구조입니다. 오늘 자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할 때 직권 말소할 수 있는 문제를 물어보기도 하고 요 가처분 문제도 또 있기도 하고 지금 가등기 문제 요 세 가지가 아주 비슷하지만 헷갈려. 지금 가등했다. 가등기인데 언제 가등기한 날짜 언제야? 지금 3월 4일날 16년 다 16년이니까 날짜는 연도 생략하고 여기 2016년 요 가등기한 날짜가 언제라고? 3월 4일날 가등기 나 여기 가등기 나왔어. 청구권 보전해 놓은 거야. 그리고 언제 번등기했다는 거야? 10월 18일날 이때 10월 18일날 이때 본등기했어. 본등기하면 물권 변동이 생긴다 했지. 여기 10월 18일날 본등기. 그럼 여기 가등기 후 본등기 사이에 낀 등기 이걸 중간처분등기라고 그래. 이 중간처분등기는
중간 처분 등기는 본등기하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다. 즉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저촉이 된다. 본등기 저촉이 되면 원칙 등기와 직권 말소. 원칙적으로 등기와 직권 다 말소하는 것이 원칙인데 직권 말소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 단 말소하지 않는 거 당의 가등기를 목적으로 했다 또는 가등기 전의 권리에 기한 이런 중간 처분 등기라면 말소하지 말라 이런 얘기. 여기서 당이라는 말 같은 말이 가등기 자체를 목적으로 했다 가등기 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했다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했다 이거 다 같은 말들이야. 전은 대항력 있는 권리 대항력 있다는 것은 전과 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양립할 수 있다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 그러면 순위가 뒤로 밀려 후순위 뒤로 밀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첫째 보세요.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에 의해서 7월 4일날 임차권 등기 대항력 있다 이거 대항력 있다는 게 뭐라고? 전 이미 대항력 있어 임차권에 의해서 7월 4일날 주택임차권 등기 있다 만약에 요 7월 4일 가운데 끼었잖아 여기 중간 끼었지? 7월 4일날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졌으면 이건 중간 처분 등기 직권 말소라고 봤더니 가등기보다 앞서서 이미 대항력이 취득돼서 계약력 이것은 가등 전의 권리에 기한 요 임차권 등기는 말소만 안 되는 거야. 가등기 앞서서 이미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 전입 신고를 마쳤다. 이미 대항력 취득했지? 이 상태에서 나중에 임대차 끝나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 이때 하더라도 이 등기 대항력 취득한 시점은 이때 이미 취득한 거야. 이거보다 앞섰던 권리지. 그러니까 말소할 수 없다는 거 이거. 전 대항력 있다는 건 이 전호 같은 말이에요. 그다음 2번 3월 15일에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서 7월 6일에 한 거기 띄어야 되는 한 강제경매 붙인 거 말 이상이지. 7월 5일에 한 강제경매. 지금 여기 3월 7일 날 여기. 보세요. 여기 3월 4일 날 가등기 이거보다 늦게 들어왔어. 3월 7일 날. 이때 뭐가 들어왔다는 거야? 가압류 있었지? 요 가압류 해 가지고 가압류에 기한 본등기를 저기 말소 경매 신청들 7월 5일 날. 여기 7월 5일 날. 요 중간에. 여기 했으니까 이건 중간 처분 등기가 다 말소됩니다, 이거는. 이거보다 앞서 있었던 가압류에 기해서 말소할 수 없지만 요 가등기보다 이후에 가압류가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이건 모두 앞서지는 거예요. 그다음 3번 보세요. 2월 5일 날 근지장권. 이건 2월 5일 날. 요 3월 4일 날 가등기 앞섰지? 2월 5일 날 근장 설정했다가 이 얘기에서 여기 경매 기입등기가 들어왔다면 임의 경매 이 경매는 얻은 거야 이거잖아요 전 가등기 전 예외 가등기 전에 있었던 근지장권 이거보다 앞서 있었던 가등기보다 우선하는 근지장권을 기한 경매 기입등기는 중간 처분 등기지만 기준은 여기야 여기 그러니까 이거보다 앞서 있었으니까 말소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4번은 가등기 상 동그라미 상 5번도 가등기 상 동그라미 이건 뭐야? 요 가등기 상 요 권리 자체에 대한 가압류나 요 가등기 상의 권리에 대한 처분금 자처분은 가등기와 요거 상 자체 해당 당해 요 가등기와 동격이야 요거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말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해 상 이렇게 나오면 이건 말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직권 말소할 수 있는 게 2번이고 그다음 8번 문제 보세요. 자 틀린 거 물권적 28회 또 나왔어요. 물권적 청구권을 보장해 가등기 허용되지 않는데 아까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만 이미 물권을 취득하면 가등기 할 필요가 없어요. 물권자인데 뭐더러 가등기 하겠어요. 채권적 청구권만 말한다 하겠어요. 그 다음에 가등기 의무자가 가등기 명의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승낙이 있음을 증명한 정보를 내야 된다. 당연히 내야 되겠지. 아까 의무자가 명의자 승낙받거나 이해관계인도 명의자 승낙받으면 된다 하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가등기에 의해서 순위보전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 변동 청구권이 양도했다면 가등기상 권리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다? 판례가 뭐라고? 부기등기로. 가등기에 대한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로 하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가등기에 대한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로. 그 다음 가등기에서 본등기라는 경우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한다.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가등기를 하면 이때 물권 변동은 본등기한 때 물권 변동 기준시는 본등기 순위는 어디? 가등기. 순위는 가등기 기준. 항상 순위 판단 기준신 가등기. 가등기 순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5번은 지상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라는 경우 가등기 본등기 전에 맞춰진 당해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인 직권 말소 대상이 된다. 자, 지상권과 저당권은 양립 가능성이 있다 없다? 양립 가능성이 있어 없어? 예? 양립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아직 이해를 못하네. A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B한테 자 보세요. B한테 지금 뭘 했어? 지상권 가등기를 해놨다가
본 등기했어. 그러면 여기 B한테 지상권 설정 가 등기 해놨어. 그리고 나서 이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 여기 요 가 등기에 여기에 그대로 보세요. 여기서 가 등기 지상권 설정 가 등기 하고 나서 그다음 또 뭐 했어요? 당해 토지에 대한 뭐가 생겼다? 본등 가 등기 본 등기 전에 중간에 저당권 설정. 여기 저당권 등기 들어왔어요. 여기에 자 가 등기 하고 나서 지금 여기에 씨한테 저당권 설정 등기 했어. 날짜가 여기 지상권 이해하기 쉽게 4월 10일 날 그다음에 여기 저당권 등기 저당권이 이게 언제냐? 요 씨한테 한 게 요 씨한테 한 게 4월 20일 날 그다음에 여기 4월 30일 날 본 등기 하려고 그래. 4월 30일 본 등기 할 때 그때 어떨 거냐 이거 직권만 설 거 안 할 거야? 그러면 가 등기와 요 관계를 잘 살펴봐야 돼. 자 보세요. 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1순위 지상권 설정의 무슨 등기 했다? 가등기를 했어요. B가. B는 아직 지상권자 안 됐지? 본등기 해야 지상권자 돼버려. 근데 이 상태에서 2순위 여기 뭐로 했다는 거 여기 4월 20일 날 여기 저당권 설정 얘는 본등기니까 C가 저당권을 취득한 거야. 이 상태에서 얘가 뭐 했다는 거야? 가등기에 본등기 여기 지상권 설정 이렇게 본등기 했어요. 여기 본등기 하게 되면 지상권 취득한 것은 요 4월 30일 날. 근데 순위는 어디? 가등기 순위를 따라 하니까 1순위 지상권. 그러면 지상권과 저당권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이거?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아니 지상권 있다고 저당권 설정 못 하는 거예요? 양립 가능하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2순위 밀린 거지. 원래는 이게 실질상 1순위였다가 얘가 본등기 하면 지상권자 1순위 지상권자가 되고 얘는 후순위가 된 거야. 후순위가 지웠네. 양립이 가능하면 후순위가 된다고 했어. 후순위. 이거 말소면 안 돼 이거는. 양립 가능하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소유권 상호간에는 양립 가능성이 없으니까 직권할 수 있지만 다만 거기서 당해 전 제외시킨다 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서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돼. 1순위가 지상권, 2순위가 전세권이나 똑같은 토지에는 지상권이라면 여기 지상권 됐다면 이건 양립 가능성이 없으니까 직권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저당권은 어떻다? 지상권과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후순위가 되는 거지 말소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8번에 5번 지상권과 저당권은 양립 가능성 즉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므로 후순위가 되면 됐지 직권 말소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였습니다. 최근에 나온 문제도 이런 정도 유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등기에는 본등기 절차 그 다음에 본등기 후에 중간처분등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 이 중간처분등기는 아까 이건 중간처분등기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가등기 이후 본등기 사이에 낀 등기를 말해. 시간적으로 가등기 이후 본등기 사이에 낀 등기 이게 중간처분등기인데 나중에 이거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면 원칙 직권 말소하지만 당해 전 제외 양립이 가능하면 후순위 뒤로 밀려버려요.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등기는 거의 해마다 나와요. 해마다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등기와 관련해서 시험에서 자주 나와요. 물론 실제 시험에도 가등기 굉장히 무서운 등기입니다. 가등기가 있으면 반드시 가등기에 대한 정리를 하고 나서 딴 거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등기 문제는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또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 특이한 거 촉탁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구분건물 대지권 등기 지문은 몇 개 없어. 그렇지만 이거 설명하려면 최소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를 일부러 다 줄인 거야. 핵심적인 것만 돼. 문제를 수없이 많이 풀어보면 감당 못합니다. 내용도 설명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고 한 문제 알더라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면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이해 못하고 막 풀어버리면 나중에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 아 원리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아셨죠? 네. 자 다음에 이건 한 번 더 또 강의 끝나고 다음번 왔을 때 조금 더 설명해 줄게. 아셨죠?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